옛 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 글의 종류는 경수필이고요. 수필이니까 교술 갈래. 경수필은 뭐예요?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거지. 옛 사람들의 독서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옛 사람들의 독서법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독서에, 그렇지. 항상 모든 독서는 목적에 맞고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해서 적절한 독서 방법으로 읽어야 합니다. 조선시대 학자들의 독서법을 예로 들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독서 방법을 찾아 익히는 과정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옛날 조상님들 책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셨어. 그냥 이렇게 읽으라는 거는 아닌데, 이러한 독서법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봐. 이거지. 밑으로 내려가자. 독서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알맞은 책을 선택해 적합한 독서 방법을 읽자. 밑으로 나가고, 구성은요, 뭐 줄거리니까 오케이 됐어. 밑에 독서의 목적과 가치 방법. 독서의 목적 여러 가지 있고, 독서의 가치 있는데 됐어? 독서의 방법 거기까지도 확인. 실제 시험 포인트는 여기죠. 옛 사람들의 독서법. 홍석주 이익 김득신 씨, 홍석주 씨 친구 같죠? 목적에 따라 읽는 책을 달라. 목적.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책을 함께 읽었어. 본격적인 탐구가 필요한 내용은 관련 주제의 책을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끝에서 이것저것 손대고 있다가 이거는 좀 봐야 되겠는데 하면은 거기는 깊이 봐. 바쁜 중에도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폭넓게 읽었어. 이익. 독서 중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해. 독서를 하며 떠오른 의문, 조사하면서 찾은 내용, 생각을 기록해뒀다가 그걸 나중에 책으로 펴내. 이게 요즘 글쓰기 특강 막 이런 거 해보면은 이게 제일 강조가 되더라고. 아웃풋이 있어야 된대. 김득신, 훌륭한 문장을 가려 뽑아서 되풀이해서 읽어. 좋은 책은 반복해서 읽어. 어떻게 보면 되게 그게 뭐할수 있는데, 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때 제가 맨날 꺼내드는 책이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예요. 그 책에 보면 진짜 온갖 사람들이 나오거든. 거기에 보면 아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거. 그래서 되게 여러 번 읽어봤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사실은 주인공이 의사인 것처럼 나오지만 거기 공무원 아저씨 한 명이 나오거든. 나는 그 아저씨가 자꾸 읽을수록 눈이 가더라고. 그랑시라고. 네, 그냥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시라. 됐고, 요 페이지에서는 뭐 별로 주목할 말은 없네요. 어차피 다음 페이지에서 또 밑줄 긋고 체크할 거니까요. 자, 시작해 봅시다. 누구나 살아오는 동안 마음 깊이 간직한 책이 있기 마련이다. 하나쯤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어린 시절 종이가 너덜너덜해지도록 읽었던 동화부터. 남학생들은 공룡책 엄청 보지 않았나? 막 기억나는 공룡 이름들 한 다섯 개만 대보세요 하면은 될수 있을까? 티라노사우루스 먼저 시작할 거고. 그렇지 않나? 뭐, 그렇지. 이상해. 우리 조카들도 남자애들인데 미친 듯이 공룡책만 보다가 초등학교 딱 가기 한 1, 2년, 1년 전부터 그 책을 싹 끊고, 올해 3학년인데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막 그러고 있어. 길을 몰라 방황하던 청소년 시기에 묵직한 충격으로 제자리를 찾게 해준 책이 있습니다. 학문의 길에서 만나 인생의 스승이 된 고전도 있고, 늘 힘이 되고 일깨워주는 책몇 권이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의 독서는 쓸쓸하지 않을 것 같다. 핵심 문장은 얘예요. 누구나 살아오는 동안 마음속에 간직한 책이 있기 마련이다. 라면서 동화, 묵직하게 충격을 준 책, 학문에서 스승이 된 고전, 일깨움을 주는 책몇 권, 기타 등등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책들이 있지. 열거. 두 번째 문단 넘어갈게요.
책은 우리 주변에 쌓여 있다. 우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책을 읽는다. 여기에서 이제 목적이란 말이 중요할 거예요. 그 목적에 뭐 있습니까? 공부에 도움. 교양 쌓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보를 책에서 얻기도 하고. 여가 생활. 가보지 못한 곳, 경험하지 못한 곳, 갈수 없는 곳, 옛날도 책을 통하면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까지 끊어놓으면 공부에 도움, 교양, 문제 해결, 여가 활동 중 공부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가보지 못한 곳, 겪어보지 못한 일, 갈수 없는 곳, 옛날 책을 통하면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습니다. 독서의 가치.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게도 해주고, 다른 사람 생각 이해,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화제를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같은 색깔로 체크해 놓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의 핵심 시연, 핵심, 내용은 뭐야? 다양한 독서의 목적과 독서의 가치. 누구나 인생 책한권 정도는 있잖아요. 책은 목적과 가치가 다양합니다. 끝. 밑으로 내려오는 건 그냥 정리해 놓은 거니까, 오케이, 패스. 그렇다면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누가 봐도 세 번째, 다 문단은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군. 이거지. 암튼 문단이 새로 시작했는데 거기 물어보면서 시작한다? 최소한 그 문단의 중심 내용이야. 목적에 맞으며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읽어야 한다. 일단 목적을 고려하고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읽어야 합니다. 독서의 목적이 다양하듯 독서의 방법도 일정할 수는 없습니다. 독서의 방법. 흔히 정독. 뜻을 새겨가면서 자세히 읽는 것, 다독, 많이 읽는 것 중에 바른 독서의 방법을 묻곤 합니다. 정독과 다독 중 어떤 게더 옳은 독서 방법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는 보는데, 여기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정독할 책은 정독하고, 다독할 책은 다독하면 됩니다. 정독할 책인지, 다독할 책인지, 뭐야? 독서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지. 목적과 필요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화살표. 옛 사람은 정독을 위해서 같은 책을 수십 번, 수백 번 다독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독과 다독이 또 완전히 분리된 방법도 아니야. 새겨 읽어야 할 책은 새겨서 읽고,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는 필요할 때마다 꺼냈으면 된다. 백과사전 엄청 자세히 읽을 거 아니잖아요. 백과사전 펼쳐볼 거야. 왜? 모르는 거 있을 때마다 찾아보는 거지. 새겨 어허, 일생을 함께 해야 할 지혜를 소설책 읽듯이 흘려 읽을 수도 없고, 깊은 사색이 필요한 주제를 만화책 보듯 해서도 안 됩니다. 책은 다시 한번 목적과 필요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저한 달에 9,900원씩 내고 윌라 오디오북 듣거든요. 그러면 이게 듣다가 보면 되게 하찮네 라고 하면은 조금 읽다가 악플 달아주고, 그리고, 이 책은 이거 귀로 들을 책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책을 사거나 빌려서 보거든. 그래서 올해 건진 책 중에 하나가 월등이라는 책이 있어. 무수위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저씨가 숲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집 짓고 산 이야기야. 2년 반 동안. 그 책은, 와, 한 앞에 5분의 1 정도 들었는데, 비유나 이런 표현이 너무 좋은 거야. 물론 내가 그 책을 덮어도 무소유로 살지 않을 거야. 난 돈의 노예로 살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문장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책은 빌리지도 않고 사서 보고 있거든. 그래서 추천드려요.
소처럼 연하여 되새김질해서 하나하나 음미 읽어야 할 때도 있고, 고래가 큰 입을 벌려서 물고기 새우를 한꺼번에 삼켜버리듯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독서의 방법을 설명을 하는데, 뭐, 비유적 표현을 씁니다. 되새김질해라. 아, 한꺼번에 삼키기도 해라. 그리고 또 위에 보면, 어디가 있냐, 오케이.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도 없고, 수없이 되풀이해서 읽어서 한 부분만 손때가 묻은 책도 있어야 합니다. 수학 개념서죠? 앞에 인수분해만 엄청 새까맣지 않나? 내 책은 그랬었는데. 뭐, 암튼. 중요한 얘기는 이거죠. 독서의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진다. 계속 나와. 목적에 따라 독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나책볼 거예요. 왜? 아, 여가 생활하려고요. 시간 보내려고요. 그냥 넷플릭스보다 책 읽는 게더 재밌다라고 하는데 한번 저도 책 읽고 재미있어 보려고요. 저책볼 거예요. 왜? 이거 수행 평가해야 되거든요. 공부해야 되거든요. 읽는 방법이 달라. 다시 한번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진다. 다음 페이지. 목적에 적합한 책을 선택하고요.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고 적절한 독서 방법을 찾아야 그게 올바른 독서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 나올 거예요. 옛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이제 옛 사람들 소개해 줄게요. 몇 가지 예를 소개합니다. 대놓고 나 예시해 줄게. 열거할 거야 라고 말해 주고 있네요. 홍석주 씨는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책 함께 읽었습니다. 바쁜 벼슬사리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아침에 머리 빗을 때 읽을 책과 안채의 베개 밑에 두고 있는 책이 달라집니다. 사랑채에 있을 때 두는 책이 또 따로따로 달라요. 그러니까 집에 여기저기 책이 굴러다니고 있어. 목적에 따라 읽는 책이 달랐다라는 것인데,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버스, 지하철, 기차에서 읽는 책, 집과 사무실에서 읽는 책이 다 달라졌다는 셈이다. 홍석주는 본격적인 탐구가 필요한 내용은 관련 주제의 책을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오, 읽는 방법이 달라. 형편에 따라 쉬지 않고 부지런히 야금야금 폭넓게 읽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다 읽을 만큼 길게 한가한 때를 기다린 뒤에야 책을 편다면, 나 지금 책 폈어. 끝까지 다 읽을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그래서 그때만 책을 편다면 평생 가도 책을 읽을 만한 날은 없다. 아, 나 바빠.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진짜 짬짬이 책 읽는 아저씨인 거야. 비록 아주 바쁜 중에도 한 글자를 읽을 만한 틈이 생기면 한 글자라도 읽는 것이 좋다. 아주 짧은 바쁜, 아주 바쁜 시간도 독서에 할애하라. 바빠도 책 읽어, 이거야. 바빠서 책못 읽는데요? 책펼 시간이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라고 했을 거예요. 이 익은 다른 색깔로 체크해볼까? 한 손에 붓을 들고 있다가 번뜩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하는 방법을 썼다. 그걸 질서법이라고 해요. 이것을 질서법이라고 합니다. 질서는 재빨리 베껴 쓴다라는 말이다. 기억은 그때그때 붙들어두지 않으면 금세 달아나버린다. 사서삼경, 논어맹자, 대학중용, 시경서경, 주역 이렇게 7권을 읽다가 떠오르는 의문과 조사에 찾은 내용,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두었다가 시경질서, 논어질서, 시경을 베껴 썼습니다. 논어를 베껴 썼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베껴 쓴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자기 생각도 들어가 있겠지. 작은 기록이 쌓여서
큰 학문을 이룬 겁니다. 질서법을 활용하면 작은 기록이 모여 큰 학문을 이룰 수가 있다. 다음, 또 다른 아저씨니까 다른 색깔 써볼까요? 김득 씨는 훌륭한 문장을 골라 뽑아 책상 위에 붙여두고 몇만 번씩 헤아려 가면서 되풀이에 읽었다. 와, 이 문장 좋은데? 계속 읽어. 백이 열전은 1억 번도 넘게 읽은 것으로 유명한데 사실은 좀 그렇지 않나? 많은 책을 섭렵하는 것도 좋지만, 득신 씨, 진짜 좋은 독서 뭐예요? 좋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거다. 홍석주, 이 김득신의 독서법에 대한 거고요. 시험 문제는 뻔하죠. 뭐 이익의 독서법을 홍석주 거신 것처럼 홍석주 독서법의 의의를 김득신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된다. 다음 페이지. 이상적인 독서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그때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방법과 달라져야 합니다. 요거는 글쓴이의 생각이니까 빨간색. 독서법은 필요에 따라 방법과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습니다. 학업과 교양, 문제 해결과 여가 활용, 타인과의 관계 유지 등 독서의 목적은 다양하죠. 그러므로 독서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알맞은 책을 선택해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서 교육이 필요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은 얘기는 책 읽어라인데 어떻게 읽어라란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걸? 목적과 필요에 따라 책을 선택할 때에는 우선 좋은 글을 선택해야 하지만 아무리 글이 훌륭해도 내 수준에 맞지 않으면 소화불량에 걸린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내게는 맞지 않는 글이 있다.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하되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글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독서할 때 고려해야 할두 가지 하면 목적, 수준. 요거 두 개를 고려해야 한다. 병의 증상에 맞는 약은 다 약국에 있다. 하지만 아무 약이나 먹어선 병이 낫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된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사가 그것을 조제해 준다. 잘안 낫던 병이 그 약을 먹으면 금세 낫는다. 굵게 끊어. 책도 닥치는 대로 읽어서는 오히려 안 읽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 책, 약. 닥치는 대로 읽어. 닥치는 대로 먹어. 오히려 안 읽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 병이 악화될 수가 있다. 그냥 위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찾아서 쓴 거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독서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의 전략은 의사의 처방 정도 되겠지. 곁에서 조언해주는 조력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양분을 고르게 섭취해야 건강해지듯 생각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아, 생각을 양분에다가 비유했었구나. 독서는 생각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울이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준대요.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바로잡아 내게 꼭 맞는 독서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옛 사람들이나 선배들의 독서법에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어봐. 그러니까 애초에 책 제목이 선조들의 독서 방법. 그런 책이 있으면 찾아봐. 그런 걸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밑으로 내려오죠. 올바른 독서는 두 가지를 찾아야 하죠. 독서의 목적에 맞게 가치 있는 책,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 그 책을 골라서 전략을 잘 세워 읽어 보세요. 이야기. 됐을까요? 네.
그래서 비유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도 확인을 해 놓으시면 된다. 다음 페이지. 밑으로 넘어갈게요. 금방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글에 제시된 독서의 목적에는 엄청 다양한 거 있었어요. 패스. 다음 인물들의 독서 방법을 정리해보자라고 해놨지만, 정리해봐야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건 그냥 똑같은 얘기 또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야겠지. 하지만 시험 문제다.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이 글에서 알수 있는 좋은 글이나 좋은 책의 조건, 뭐였었지? 목적에 맞는 글이, 좋은 글이지. 그리고 가치 있는 글이겠지. 근데 뭐가 가치 있는 글이냐라는 게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가치 있는 글이지, 뭐. 얘기.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이 글과 비교해서 다음 글을 읽고 두 글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책을 선택하는 기준과 좋은 글의 가치. 크게 별표 한 개. 학습활동에서 한 문제 내라고 하면 얘입니다. 읽은 내용을 기억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위장활동과 동일합니다. 책 읽는 거, 음식 먹고 소화하는 것. 먹은 음식이 소화되어 에너지를 만들어야만 인간을 살수 있듯이 독서를 통해 아하 내용을 기억해야만 정신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소화하는 걸 기억하는 것에다가 비유한 거네. 그러나 입에 맞는 음식이 구미를 자극하고 많이 먹히는 것처럼 흥미를 끄는 소재, 바꿔 말하면 자신의 사상 체계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이 담긴 책을 선택하는 안목도 중요하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 책을 선택하는 안목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얘기해야지. 어떤 게 좋은 책인데요? 얘기해줘야죠. 정신을 위한 청량제로서, 아우, 이거 먹으니까 너무 개운하고 상쾌해.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경험은 없다. 하루 단 30분이라도 고전의 대가들이 남긴 작품을 읽는다면 얼마 안 가서 정신의 진보를 느끼게 될 것이다. 아까 제가 방금 그 추천해드렸었던 월든이라는 책도 그냥 몇년몇월 며칠 무슨 일이 있었어가 아니라 테마가 있어. 뭐 소리, 겨울, 손님들. 근데 제일 처음이 뭐냐면 독서야. 어떤 책을 읽어야 한다로 시작해. 이렇게. 거기에서 그 그리스 고전을 이야기해주거든요. 고전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딘 만큼 작가의 위대한 정신을 담고 있다. 30분이나마 그들, 고대 그리스의 고전을 남긴, 그들이 남긴 고전을 접하면 인생은 풍요로워지고 생활에 지친 감성도 날카롭게 일어난다. 나그네가 차가운 샘물로 목을 축이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너의 지적인, 정서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어. 다음 페이지. 책을 선택하는 기준. 독서 목적의 필요에 부합하는 책. 가치 있는 내용을 담은 책. 좋은 책은 학문적, 정신적 성장을 이끌고 인생을 풍요롭게 정서적으로 이끌어주고 시 공간을 초월해서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됐어. 밑에 독서의 목적과 좋은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독서의 목적을 고려해서 책을 읽으면 읽으라고 해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뭔가 필요로 해서 읽어. 잘 읽히겠지. 독서에 일단 동기가 부여되고 좋은 책 선택할 거고요. 내가 읽고 싶어서 그런 과정을 거쳐 선택한 책이니까 효율적인 독서가 가능할 거고 지속적으로 독서할 수 있고요. 아, 맞아. 내가 이것 때문에 책 읽고 있었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고전의 조건, 스테디셀러의 조건 확인하시면 되고 옆에 것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네, 여기서부터 어디 있을까? 다음 책을 참고하여 좋은 책을 추천받아 봅시다. 오케이, 패스.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일단 정치.